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 CNG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드림 CNG는 글로벌 클린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면도로, 공원, 도심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청소기와 미세먼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 수거차를 만들고 있는 작업 기업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차가 미세먼지 수거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기능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기능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품은 일단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4차선 이상을 청소하는 큰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템을 고민할 때 왜 4차선 이상은 이렇게 다 자동화돼서 대형 차들이 청소를 하는데 왜 보행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나 공원은 이런 걸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청소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나 도심, 공원에 기본적으로 쓰레기도 청소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좀 폭이 좁은 우리나라 도로에 딱 적합할 것 같은데요. 조작이 편리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형 청소차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딱 맞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지만 강한 청소기, 그래서 어디든 청소할 수 있지만 일단은 보시면 앞에 브러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브러셔는 탑승자가 탑승을 해서 넓은 주차장이나 넓은 곳을 청소할 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를 하고요. 이 제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화단이라든지 기계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이 측면 흡입 호스를 이용해서 사각지대 없는 청소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정말 딱 보기에도 작지만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인력의 6배의 효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람보다 빠르다 이런 컨셉보다 대부분 이제 환경 미화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가을철에 낙엽 청소를 하시다 보면 네. 반복되는 작업으로 어떤 근골격계 고통을 호소하신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본 제품을 이용하면 동일한 작업 시간에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고 더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컬러가 진한 오렌지색인데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거리 분위기도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네. 또 해외에도 수출이 됐다고 들었는데 해외사에 비해서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렌지색이 이렇게 이쁘시다는 말씀을 많이 네,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네. 보통 청소하신 분들이 야간 작업이나 새벽에 작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차량이나 이런 불빛에 반사되었을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이 주황색, 오렌지색을 했고요. 네. 저희가 해외 지금 싱가포르, 터키, 말레이시아 등 뭐 몇 개 안 되지만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외 제품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리모컨으로 해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차도로 가지만 사람은 인도를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을 제가 청소하고 가면 네. 이 제품이 저를 자동으로 따라오는 로봇 추종 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제품을 운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작업 효율이 훨씬 높은 제품으로 외국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정말 작지만 굉장히 네. 똑똑한 기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소형 미세먼지 수거차 이름이 마당쇠죠. 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림 CNG 미래 계획과 포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마당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제품이 상표 등록이 마당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마당쇠는 예나 지금이나 청소는 마당쇠라는 카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품은 소형 청소차, 그다음에 미세먼지 수거차가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좀 더 해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율주행 청소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업을 구축해서 세계 시장에서 앞장서는 그런 드림 CNG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